희한하게 중국의 산시화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재밌죠. 이번에 또 5차 위기를 넘겼습니다. 가장 큰 위기였는데 그걸 또 넘겼네요. 중국에서 10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폭우가 뭐 산세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졸지에 다른 데로 덮쳐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휘터유를 덮쳐버렸습니다. 오라, 이 홍수가 휘터유를 덮쳐?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당장 핸드폰부터 IT에 필요한 모든 기기가 휘터유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다 물에 잠기고 쓸려 가버렸다. 그러면 전 세계 휘터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휘터유가 없어지면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없게 되죠. 미국이 이걸 대체해서 호수와 손을 잡고 휘터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걸려요. 그 기간 동안 중국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대놓고 완전히 막 즉각적인 공격을 못하는 이유도 이 휘터유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죠. 이게 없으면 당장 미국부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니까. 그런데 이 휘터유들이 이번에 홍수에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. 야,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. 거기다가 중국의 곡창지대를 이 홍수가 덮쳐가지고 중국이 식량 생산량이 약19% 정도 다운되게 됐습니다. 아이고, 이건 또 어떡하지? 중국의 곡물 생산이 확 감소되게 됐다. 그러면은 세계 곡물 가격은 올라간다. 조금이 올라도 올라간다. 반드시 올라간다는 건 이제 정해진 사실이고.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소식이 있습니다. 휘터유 식량 말고 또 기가 막힌 거는 이번 태풍이 올라오면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한반도도 덮치지만 중국 남부를 또 덮칩니다. 그러면 이번에 6차 태풍 위기가 옵니다. 6차 홍수 위기가 또 옵니다. 그러면 6차 홍수 위기가 오면 또전 세계인이 가슴을 졸이면서 쳐다봐야 되는 데가 또 생겼죠. 또 산사 때문에 쳐다봐야 됩니다. 저것도 이번에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5차까지 견뎌냈는데 이번에는 또 저게 무너지면 항상 이런 사고는 다 긴장하고 있을 때안 터지고 방심하고 있을 때 터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. 잠안 오게 생겼네. 이 산사 때문에 또 터져버리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. 그냥 난리나게. 우리나라도 당장 중국 동부 해안지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 산사 때문에 쓰나미가 덮쳐버리면 그렇잖아도 허접한 난림공사로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게 한 개라도 물에 잠겨버리거나 쓰나미로 영향을 받아버리면 당장 그것이 해수로 스며들고 해수 이게 그냥 가만 지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움직입니다. 해류가 움직이죠. 이게 또 해류가 북쪽으로 흘러요. 우리나라 남해안으로, 서해안으로, 동해안으로 방사능을 잔뜩 머금은 해류가 올라옵니다. 그럼 처음에는 수산물이 피해를 받겠죠. 양식하고 있는 모든 것. 양식 어류부터 양식 조류까지 다 피해를 받겠죠. 미역부터 다시마까지 다. 그건 1차적인 거예요.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 바닷물에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또 적발하면은 우리나라는 손해 안볼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산세 때는 또 터질 거다 하는 6차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역대급 폭우가 중국 남부를 계속 때리더니 또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난리가 판판 더 제기될 것 같습니다.